게임 TV. 오, 제대로 놀아보자. 그리고 비트는 계속된다. 다나 오버워치 배틀 마이티 AOD와 루나틱 하이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맵에서는 감시기지 지브롤터에서는 마이티 AOD가 루나틱 하이를 잡아내면서 1대0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제법 깔끔한 승리였죠. 네. 그리고 승리 장면마다 빛나는 선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구도와 쟁탈전인데 바로 어제 있던 장인어른에서 장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쟁탈전을 가면 마이티 AOD가 힘들 것이다. 쟁탈전 나왔습니다. 쟁탈전을 선택한 루나티카이가 이제 화물호인 감시기지 지브롤터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일단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패배하고는 바로 거점 쟁탈인 네팔을 선택을 거점 쟁탈을 선택을 해서 네팔이 뽑혔어요. 네. 자, 1대0으로 마이티 AOD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루나티카이의 반격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될 텐데 루나티카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파워리그에서도 아쉽게 이제 준우승에 머물렀고 이번에 다나 오버워치 배틀에서 마이티 AOD에게 지금 덜미를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루나틱의 네임밸류만 본다면 상금 다 우리 거지라는 느낌으로 출전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눈에는 일단. 그러나 마이티 AOD 실력이 만만치가 않네요. 네. 자, 두 번째 전장 네팔로 가겠습니다. 가죠. 제대로 놀아보자! 오, 그리고 비트는 계속된다.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루나티카이 대 마이티 AOD. 다나 오버워치 배틀. 굉장히 네. 성스러운 음악이. 네네. 약간 나왔죠. 농구 골러인데 마이크 조던 나온 것도 아니고. 농구 골러 때는 이런 배경음악 정도는 나와줘야지 돼요. 네네. 저 장인어른 어제 팀 네. 나왔거든요. 자, 팀 나왔어요. 네. 어제 장인어른 희웅님? 네, 평타로 뿅 하고 넣는 팀 나왔거든요. 아, 진짜. 3부 보시면 나오, 2부 보시면 나옵니다. 네, 진짜 꿀팀 많이 나왔어요. 네, 모든 캐릭터를 한 번에 뿅 하고 넣는 꿀팀이 나왔어요. 자, 바로. 어? 헤로 선수를 바로 잘라놓고 시작했어요. 에스카가 바로 잘렸죠. 자, 저희가 농구 얘기를 공간적인 네.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 농구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이태진 선수 트레이서. 하지만 재진입을 합니다. 안 되죠, 진입해도 이거는. 손컷 네. 선수가 또 자리아를 들었고요. 자, 그런데 벤지가 트레이서를 오히려 잡아냈고요. 이거 흐름이 좀 묘해지는데요. 카리브 선수가 또 트레이스 카리브 선수의 진짜 영웅이 네. 자, 그리고 아나가 프리하면 탱커가 안 죽기 때문에 아나 바로 견제해주고 모두 들어가죠. 그렇죠. 민선이 아나를 네, 마크를 하고 잡아냅니다. 탱커들의 힘이 쫙 빠짐과 동시에 카리브 민선이 하나 비었기 때문에 자, 토비 잡아냅니다. 와, 이거 쟁탈전에서도 마이티 AOD가 앞서가는데요. 오, 페루의 겐지까지 네. 자, 글쎄요, 루나티카이 아직 더 봐야겠습니다만 그 쟁탈전에서 첫 번째 승리를 의미한 바가 크기 때문에 네. 또 이어지는 전투 과정에서 채워지는 게이지와 두 번째는 자 용겁 쓰면서 먼저 오는 궁극기 때문에 수비 측에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초월. 자, 근데 이득을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다시 한번 전투가 이어집니다. 자, 이태준 선수가 자리야 마무리했고요. 자, 카리브 카리브 잡혔어요. 자, 좋아요. 활용하지 못했고요. 자, 에스카 다시 가야죠, 이러면.
빠르게 빼면서 네 루스턴도 충전 우선을 우선으로 하면서 빠르게 빼야죠. 자 거점 점령 다시 점령하면서 26.7% 올라갑니다. 루나티카이. 자 이태준 선수의 트레이서고 많이 맞았어요. 네. 뒤로 빠지면서 자 윈스턴 지쳐지면서 자 아라크네 윈스턴 들어오면서 밀어냅니다. 딜러 대 딜가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선커 선수는 옆에서 자 중력자 탄 들어가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2대1 교환 2대1 교환 카리브 퍼스트 탄 들고 있지만 아직 활용 안 됐고요. 퍼스트 탄 치고 자 딘 하지만 에스카 선수의 맥크리가 아 에스카의 맥크리가 터져요. 에스카의 맥크리가 터집니다. 1경기 때 위도우에게 죽으면서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만회해주네요. 자 에스카의 맥크리가 터져줍니다. 사실 이 게임이 FPS라고 하지만 FPS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이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인 맥크리로 제대로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뭉쳐서 자 리즈 선수의 루시우 소리방벽 온입니다. 자 소리방 쓰면서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에스카가 유시우 그냥 깔끔하게 잡아냈고 자 거기다가 잡아가지 못했지만 저 어그로 충분히 받아주고 있습니다. 에스카가 불을 뿜어요. 에스카를 안 볼 수가 없는 에스카가 위치인데 에스카가 불을 뿜습니다. 에스카 따라가는 길목이 넓어서 따라가다가 딜러들이 짤린 위치예요. 저 위치가 자 루나티카이 96% 제스칼전 굉장히 강력하네요. 루나티카이 추가 시간 이것도 비비기 위한 초월이라 끝나고 나면은 어떤 딜러나 태커들의 힘이 쫙 빠지게 되고 결국 비기는 데 의미를 둔 거라. 그렇죠. 자 펄폭탄이 있는데요. 없는데. 자 일단은 이세준 선수는 잡혔고 에이, 근데 에스카가 불을 뿜어요. 에스카가 쟁탈전에서 에스카가 제대로 활약해주네요. 와 에스카가 방금 어딘 분했나요? 방금 위치도 기가 막혔던 게 네 그 길목 오른쪽으로 빠졌던 게 맥크리가 굉장히 딜하기 편한 위치인데 위치이면서도 그 맥크리 잡으러 따라 들어가면은 딜러들이 오픈된 위치여서 따라 들어간 딜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자 쟁탈의 자신감이 있다는 루나티카이 초반에 그래도 마이트 AOD가 초반에 분위기 좋게 끌고 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었습니다만 네. 에스카 선수의 에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제대로 박혀주면서 역전을 해내고 1라운드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2라운드 시작. 2라운드 들어갑니다. 카리브 선수는 로드 오그 들었네요. 카리브 선수 트레이서 들었다. 로드 오그 들었다. 3대행 2-1로 가고 있죠. 네. 자 미로 선수의 윈스턴. 자 근데 윈스턴이 옆에서 비벼주면 라인아웃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국권이 버텨주면서 자 근데 로드가 뭔가 끌어갔는데 카리브가 리제형 잡혔어요. 아나를 잡아냈습니다. 아나를 그냥 깔끔하게 잡아냈고 자 이걸 유진혁에서 힘싸움 그냥 밀고 들어갈 수 있죠. 자 앞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자 아라크네 자 카리브 진짜 야 진짜 카리브 카리브가 아나를 그렇게 멀리 뒤에는 아나를 끌어당겼으니까 유진혁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3탱 뭐 2탱 아나가 나오는 이유는 유진혁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확실하게 잡아냈어요. 아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카리브인가요? 위기의 순간에는 에스카고 카리브인가요? 자 이번 또 페로가 트위스터 깔끔하게 잡아줬고요. 자 넘어가서 받으면서 대지분쇄 오 대지분쇄 둘러왔어요 둘러왔어요. 아 한 번 더 템포가 끊깁니다. 마이티 AOD 우리가 원래 쟁탈전 강한 팀이었어. 그렇죠. 이건 인터뷰 때 말했어요. 첫 번째 인터뷰 때 우리는 쟁탈전 진짜 강한 팀이라고 전진 에서 계속 싸워주고 있는데 근데 카리브는 진짜 특이하냐. 이 선수는 다 잘해요. 자 거기다가 루나티카이 궁극기가 미로 선수 토비 선수 소리방벽 온 돼 있는데 자, 이걸 잘하거든요. 이거 하나 둘만 잡아도 템포를 끊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아, 못 들어가거든요. 페로 선수가 이거 두세 명 못 잡아도 한두 명 잡으면은 자꾸 다 한 거예요. 와 이거 윈스턴 완전히 와 페로 아, 선수의 리퍼 스폰 꼬여 돌아 들어갔던 자리아도 끊겼고 오 이거는 루나티카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모아서 다시 가야 되는데 모으는데 시간이 끊이고 게이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토스커 선수도 중력차 탄 마이크 AOD의 궁극기대 많이 장전돼 있고 대신 루나티카도 지금 많이 모아놨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카리브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했네요. 자. 자, 소리방벽 대재앙 소리방벽과 함께 근데 에스카 리퍼 잡혔고요. 에스카 리퍼로 잡아냈습니다. 결국은 위기의 순간 에스카의 딜이 좀 바뀌어줘야 돼요. 요시오
거리가 멀어져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이걸 그런데 페로 선수가 또 진짜 얄밉죠. 네, 이번에 리지넥 선수가 한 건 했네요. 이 게임이 진짜 어그로 끌 때 부상이 굉장히 큰 게임이라. 자, 거기다가 페로 선수. 이거는 리지넥 선수가 한 건 했어요. 에스카 선수가 거기서 루시오 잘라내고 딜을 계속 박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쪽에 어그로가 끌리다 보니까 진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빨려 들어온 딜러들 가만히 냅두지 않았죠. 마이티 AOD가. 자, 마이티 AOD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2세트는 압승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페로 선수의 죽음의 꽃이 네. 항상 적이 예측하지 못하는 좀 앞에서 터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깊숙이 들어갔을 때 뒤에서 뒤를 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길목에서 그냥 죽음의 꽃이 나오면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탱커와 그 힐러진들은 이 게임을 볼 때 템포 싸움이라고 보는데 그 템포를 제대로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마이티 AOD가 자 1대1입니다. 1대1이긴 한데 방금 네. 전에 이 두 번째 2라운드째를 잡아갈 때는 압도적으로 그냥 입구부터 봉쇄를 해버렸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이 경기와 이 경기 방상이 완전 달랐죠. 그렇습니다. 자, 3라운드 자 좌측 힘싸움으로 가나요? 자 서태에서 달리는 편인데 이태준 선수도 이 장면도 트레이서. 어제 장인어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죠. 좌우 점프 무빙을 하지 말고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와서 점프 무빙을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앉아라. 자, 그런데 카리브 선수가 이태준 잡아냈고요. SIP가 류재웅 잡아냈고요. 또 한번 마이티도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카리브 인원 교환이 너무 안 좋아요. 루나타이 인원 카리브 교환이 너무 안 좋아요. 카리브가 터지나요 또? 카리브 이번엔 트레이서로. 카리브 선수 진짜 아이디를 바꿔야 돼. 카리브가 아니고 카멜레온 뭐 이런 걸로 그걸 바꿔야 되나요 진짜.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선수는. 다 할 줄 알아요 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올라운더가 되게 애매하면 큰일 나는 건데 다 잘하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 또 겐지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겐지가 쏙 들어갔네요. 네. 근데 에스카가 우스턴 잡아줬어요. 자, 그러니까 또 페로 선수가 겐지 들고 나왔어요. 용감으로 들어오지 마라. 한번 템포 끊어주겠다. 자, 윈스턴이 잘린 타이밍. 살짝 위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자, 초월도 나왔고요. 자, 에스카가 어쨌든 카리브 잘랐어요. 막아주고 있고요. 카리브 잘랐지만 쏜커드가 에스카 잡히면서 계속 이거 힘에 앞에서 네. 앞라인에서 지금 계속 힘싸면서 밀리고 있어서 거점까지 지금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마이티 AOD가 윈스턴 잘린 타이밍에 밀리지 않기 위해 공격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그렇죠. 루나티가 지금 한 번 기회 왔거든요. 자, 중력 자차는 들어갔는데 딜 어떻게 막히나요? 루나티가 밀어내야 되는데 지금 밀어내야 되는데 자, 밀어 선수가 그래도 한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서. 오? 네, 미소 선수 윈스턴이 제대로 정리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 밀어줘야 되는데요. 밀어내는 타이밍인가요? 자, 어떻게 되나요? 계속 비벼주고 있는데 자, 미소 선수의 윈스턴이 뭔가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주나요? 만들어줬네요. 네, 미로가 해야 돼요. 사실 르나테카이 미로 선수의 윈스턴이 초반에 한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 그림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딜러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렇죠. 에스카 선수가 딜러고 이런 그림들이 잘 나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또 미도 선수 별명 중에 하나가 소년가장 비슷하게 말 있을 정도로 또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이 팀은 미로로 시작해서 미로로 끝난 경우가 많다. 그렇죠. 예. 자, 퍼스펙트는 살짝 아쉽게 들어갔고요. 자, 중력 착한 들어가면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루나타이가 고치는 분위기죠. 네, 좋아요. 루나타이가 이번엔 좋습니다. 써보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소리방벽 자, 소리방벽 쓰면서 여기서 어떻게 밀어내나요? 싸울 생각, 계속 싸울 생각? 글쎄요. 좀 봐야겠네요. 이게 전투를 지속한다는 판단이 옳은 판단일지. 이미 힘싸움에서 밀린 상태가. 자, 미로 선수는 페로 선수 겐지 확인했어요. 네, 안 되죠. 네, 안 돼요. 살짝 판단 미스였네요. 이미 인원 교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전투를 너무 오래 맞습니다. 자, 미로 선수가 이번 라운드는 미로 선수가 활약을 좀 합니다. 네. 활약을 좀 많이 합니다. 카리브가 미로 잘랐어요. 미로 잘랐을 때가 기회예요. 마이티 AOD는 미로 없애는 기회입니다. 소리광벽으로 한번 붙이는 분위기. 초월도 들어갔지만 그 다음 초월 끝나고 싸움 봐야죠 그러면. 자, 이태진의 트레이서 SIP 제가 타 잠깐 봐줬고요. 자, 미로가 잡힌 상황에서는 어쨌든 잘 버텼고요. 루나티카이가 서로가 궁극기 교환해주면서 어쨌든 게이지의 루나티카이가 채우고 있습니다. 자, 나노강제 온 유지용 선수 안합니다.
자 나눈 강아지 미로에게 붙여주고 리즈렉 이리와 루시오 이리와 주면서 윈스턴이 자 루시오 잘라주고 시작하는데요. 카리브가 아 근데 그 카리브 잡혔네요. 네 미로가 아, 이번 라운드는 다 만드네요. 화면에 안 잡히는 와중에 카리브가 힘냈지만 이거는 앞쪽에서 딜러진과 힐러진이 많이 맞는 상황이었고 또 넓은 대로를 튀어나온 순간 얻어 맞으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3라운드 루나티카이가 가져가면서 2대1로 루나티카이가 앞서 나갑니다. 주고받고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치고받고 하네요. 이번 라운드는 미로가 진짜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미로 선수가 정말 중요한 한타 때 3, 4명씩 마무리를 해주면서 윈스턴이 잘못하면 그냥 몰살이거든요. 미로의 윈스턴은 라인아트 방벽을 키는 것처럼 잘 죽진 않아요. 그러게요. 네. 민선이 사실은 되게 덩치도 크고 뭐 엄청 단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 플레이 보면 너무 잘 죽거든요. 네. 저는 우스갯소리로 윈스턴 잘하는 선수 스크림에 데리고 하면은 그래서 게임당 돈 줘야 된다. 굉장히 귀한 선수라서. 맞습니다. 민선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민선이 잘하는 윈스턴 보면 이거 민선 너무 사기 아니냐. 그쵸. 직접 플레이 보시면은 맞다가 죽어요 그냥. 아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영웅이에요. 네. 딜러 대 딜각을 본인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상대의 딜각을 공세시키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로 선수의 윈스턴을 막하기 위해서는 페로 선수의 리퍼가 나와야지 되고요. 미로 선수 윈스턴 페로 리퍼 나와있습니다. 자 로드워크 방벽 받으면서 결국 카리브도 로드워크를 꺼냈어요. 성공을 합니다. 네. 성공하고 싶었지만 잡혔어요. 네 페로에게 잡혔고 잡힌거랑 핑퐁 성공과 의미가 많이 다르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이틀 선수 잘 들어와서 딜을 잘 넣어주고 있는데 장영화 페로도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이게 시점은 이태준 선수의 리퍼였지만 그 사이에 페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킬 카운트에는 페로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 전투 이어지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싸워요. 자 그런데 디니의 자리아가 너무 빨리 끊겼어요. 네. 자 성행이 진다. 밀어보는 플레이였는데 손컷 뒷심이 손컷 잡았고 페로 페로 그리고 또 루시우가 자 그러면서 미로가 따라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 이름은 자 좋아요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에스카 선수가 어느 정도 양념 쳐주도 만들어 놓고 미로가 들어가고 이태준이 마무리하는 그림으로 깔끔하게 거점 정량합니다. 아 그렇죠. 에스카는 꾸준하네요. 아 위치가 너무 좋았네요 에스카 선수. 네 그 어떤 상황을 맥크리가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자 이대준 선수가 여기서 자, 우리 한번 당해 야 한번 당했죠 한번 자 이거 뭐 다 받은 리퍼거든요. 막을 수 오 없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이태준 야 이거는 나노 강화제 페로 선수에게 한번 당했던 위치 그대로 한번 갚아주네요 이태준 선수가. 그렇죠. 와 멋진 장면. 또 나노 강화제는 금방 채울 수 있는 스킬이다. 아 너무 많이 썼는데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요. 자 송컷의 자리야 중력자탄 온 대인 상황. 자 라인아트로 딜각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들어가는 자, 길이 넓기 때문에 자 뛰어 들어가면서 뭔가 한타를 만들어 봅니다. 미로 선수가 만들어봐요. 중력자탄 들어가고요. 하지만 대지분쇄 이거 오히려 오 대지분쇄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라인아트로 대지분쇄 대박 제대로 템포 끊었고요. 와 이거는 대지분쇄가 다 만들었네요. 아 미로 선수도 뭔가 자 하다 붙어보자 제대로 들어갔는데 대지분쇄 네. 한번 딱 쓰러지면서 누가 봐도 그건 들어가서 딜할 각이었어요. 그렇죠. 와 자 그런데요 자, 미로 선수, 위험했어요. 자 리퍼가 잡혔기 때문에 상대 탱커라인 잡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 이 페로 선수 이번에 죽어요. 제대로 하지만 그동안 페로가 네. 어그로 먹는 동안 팀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교환 굉장히 좋게 했어요. 자 방금 전 라운드에서 미로 선수의 윈스턴이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리브 선수가 로드워크를 꺼내서 그렇죠. 페로 선수 리퍼 카리브의 로드워크로 미로의 윈스턴을 일단은 마크를 좀 합니다. 그리고 아라크네 이 라인아트 사실 쟁타전 라인아트 우리가 게임할 때 쟁타전 라인아트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라인 빼요 라는 말 나오잖아요. 나오죠. 지금은 제대로 입구 공세해 주면서 아라크네 네 딜각 만들어주고 필요할 때 본인이 딜을 주고 자 윈스턴 들어오면 대지분쇄 있어요. 대지분쇄 있어요. 대지분쇄 쓰면 되고요. 자 로드 거의 없는 까지였는데 와 카리브 뭐 시키했나요 이 선수? 아니 카 대지분쇄로 끊었고 이태준 끊었어요. 어쩌면 아 이러면 아 돌아가면서
제대로 막아주고 있고 이러면 이대로 따라가는 분위기죠. 로드옥의 판정이 어깨 끝에만만 보여도 끌려오거든요. 그렇죠. 그 놓칠 칼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벽 뒤로 숨었는데 이번 라운드 가져가면서 2대 2가 됩니다. 따라갑니다. 와. 그리고 저번 경기에서 카리베 로드옥은 도라도 맵에서 이미 매드무비를 찍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팽팽합니다. 진짜 팽팽합니다. 이거 승부 모르겠는데요. 2대2까지 따라갔네요. 아, 마이티 UD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전탈 쉽진 않은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한 거는 지금 루나틱 하이예요. 루나틱 하이가 그렇죠. 마이티 AOD에게 따라가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마지막 세트 픽부터가 아주 중요하죠. 카리브는 결국은 로드옥으로 또 꺼내요. 자, 그리고 아라크네 다시 한번 라인 하루트 꺼내들었습니다. 네. 페로 선수도 그냥 리퍼로 가고요. 젠타전 라인업 장점은 딱 이거예요. 진입을 할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얻어 맞으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은근히 좁은 직에서 난전에 붙을 때 망치가 꽤 아프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카가 리퍼 그냥 잘라냈습니다. 자, 이런 건 좋죠. 갈고린 빗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또 갈고렸으면 에스카 턴 돌아오죠. 네, 그렇죠. 에스카가 자, 이런 식으로 좋아요. 네, 카리브가 근데 카리브가 로드오그가 이거 이상해져요, 게임. 자, 이거 이거 카리브가 맥클이 마크 당해서 내리지래. 이거 헤드 맞았나요? 이거는 글쎄요, 루시오 입장에서는 오케이, 나 맥클이 마크하고 있어 라는 말 나올 법 했는데 그냥 잡혔네요. 자, 맥클이 내가 보고 있다! 이거는 되게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사실 루시오 입장에서 잘 안 죽어, 그냥 마크하고 있어,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렇죠. 에스카 선수의 에임이 너무 정확합니다. 이건 딱 계산 밖에 움직였네요. 자, 중력자탄 성향이 진다! 방패 떨어지면은 근데 이거! 아, 자, 카리브가 대제압으로 밀어내면서 그렇죠. 1대2가 돼버렸고요. 이거 오히려 예? 마이티 AOD가 라인아웃 픽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방패로 담아가지고 끝난 타이밍에는 대제압으로 밀어주고 거기다가 대지분쇄로 또 마무리하면서 거점 점령에 성공을 합니다. 아라크네 이 선수도 보다 보니까 좀 무거워지네요. 라인아웃 뒤져렸어. 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 굉장히 자, 페로 선수 재밌고 그런데 아라클의 중력자탄! 아, 이것도 중력자탄에 들어가는 화염강타 엄청 아프거든요. 네, 이건 난득템이죠. 네. 자, 25% 26% 조금 패시는데요. 네, 이러면 조금 쫓기죠. 이태준 트레이서 들었습니다. 라인 하트가 없는 조합이라 이 넓은 대로를 들어갈 때 얻어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딘 선수 자, 나눠가지 넣으면서 자, 비로 원진 분노 온입니다. 받았지만 글쎄요, 또 카리브가 트레이서 잘라줬고요. 자, 아나 마크죠. 자, 원진 분노 쓰고 자, 아나 제대로 마크죠. 자, 근데 그동안 뒤에 뒷라인 어떻게 되고 있나요? 뒷라인 쉽지가 않은데요. 자, 비로가 카리브 페로가 또 이걸